파란 리본 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장세계 행복론이죠.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근원적인 것부터 우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8번째 은혜의 행복 두 번째네요. 가죽 옷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죽옷의 은혜를 계속 살펴보고 있네요.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은 스스로의 수치를 알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심리적 방어 기제를 작동하죠.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끊임없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 무화과나무 잎은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용성 면에서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는데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장기적이고 효용성이 높은 그런 옷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죽옷은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 사랑,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 은혜,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 은총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끊임없이 늘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죽옷을 덧입으면 더 이상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신앙을 가졌다는 말은 좀 뻔뻔해지기로 작정했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원래 기독교는 좀 뻔뻔한 종교입니다. 본질상 인간은 괜찮은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찮다고 말씀하시니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뻔뻔하게 사는 것이지 우리의 본질은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아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가죽옷의 의미를 상실해서 그렇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을 망각하고 인간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온갖 디펜스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너무 분주한 삶의 주인공이 되고요. 게다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은 생존만을 위한 어떤 물질적인 추구를 위한 밥만을 위한 어떤 그런 삶이기 때문에 다른 실존적인 물음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실존적인 물음, 인간의 존재, 뭐 인간의 근원에 관한 이런 것들을 묻는 물음조차도 하나님 편에서의 계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롤로 메이라는 미국의 실존주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심리학의 거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어릴 때 아주 불화가 있었고 결국 이혼했던 부모님 밑에서 또 여동생은 정신질환까지 있었던 말 그대로 역기능이었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자 그런 상황에 의해서 함몰되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실존과 의미를 추구하는 이 실존주의 심리학의 거장이 됨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타고난 운명 같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는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롤로 메이는 인간에 대한 지나친 분석을 지향합니다. 너무 많은 분석을 하지 말자. 도리어 인간의 어떤 존엄성, 살아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귀함, 어떤 윤리, 또 인생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고요. 심층 심리학, 인간의 내면에 관한 깊은 통찰을 하게 되는데 단지 심리학적 도구만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문학, 철학, 윤리학과의 같은 그런 공동의 탐구를 통해서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진 불안과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한 그것을 도리어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롤로 메이의 책을 보면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문학과도 조우를 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라든지 까미라든지 일전 실존주의 문학가들하고도 관계가 꽤 많았었고요. 또 키에르케고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과도 깊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 물음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는 삶의 방법과 또 방향에 대한 처방을 계속 탐구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롤로 메이의 말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가진 온갖 정신병리, 뭐 최근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기타 등등 온갖 이 정신병리는 실존적 물음에 대한 물음의 실존적 물음의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다. 그래서 교양이 턱없이 부족하고 기본 소양이 부족하고 기본 지식이 부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더라.
게다가 제도화된 교육은 물질 중심의 교육만 추구하기 때문에 실존적인 물음, 정신적인 물음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어떤 영적인 욕구,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 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의 세계를 추구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근원적으로 실존적 인간의 당연한 욕구라고 볼수 있죠.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은 반만으로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심리학이나 인간 중심의 인문학이 계속 발달되면서 자신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이런 쪽의 목소리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그 말의 뉘앙스를 잘 뒤집어 찾아보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만 해라, 혹은 싫으면 하지 마라,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뉘앙스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실존의 물음을 던지는 대신 이기적이고 각박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죽 옷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모든 걸 풍성하게 주시는 분, 그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만 이 가죽 옷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한 가지 조건, 전제 조건은 시인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더라. 더 이상 자신이 스스로 만든 이 심리적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본질이 그렇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시인하는 사람에게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공통으로 얘기를 하죠. 불행한 부부, 불행한 사람, 이 사람의 공통 특성은 시인하지 않더라. 자신의 부족이나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의 행동 패턴이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거나 충고를 받아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완강하게 거부하고 화를 내거나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남을 탓만 하고 원망만 하느라고 평생을 다 보내더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평생을 원망의 늪에, 불평의 늪에,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동안 자신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면서 본인만 불행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가슴 아픈 현실이죠. 마치면서 행복을 위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왜 현대인들의 정신 병리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을까? 그다음 두 번째, 내가 인정해야 될 나의 약점은, 나의 부족한 부분은, 내가 시인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